기도 올립시다. 영광을 받으시려고 창세전에 만대를 정하시고 아버지 정하신 대로 변함없이 이루셨나이다. 이 비밀을 인간이 어찌 알겠나이까? 사탄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지만 삼위 하나님께서 완전하시니 작정하신 대로 여기까지 이루셨나이다. 이제 동방역상 피로산 교회들에게 예언을 주시면서 다시 하라고 명령했지만은 듣는 사람, 아는 사람 없나이다. 강권적인 역사로 저희들을 사방에서 불러싸우니 각자 각자 사명이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여 주님 맞는 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천일매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4장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긍휼과 자비를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다. 53장의 열매가 54장인데 53장에서 예수님 가실 길을 이사야가 예언을 했는데 1절에 우리에 전한 걸 누가 믿었느냐? 없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의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울며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예수 피로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죄짐을 없앤다는 겁니다. 그래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아담부터 철부지하고 아는 것이 없어서 그릇 행하여 그렇게 마귀를 따라갔다 그 말입니다. 그릇 같다. 탈선했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지금도 그래요. 선악과가 우리를 끌고 가요. 알게 모르게 부지 중에도 소로몬같이 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섰어요. 하나님의 뜻은 구원입니다. 속죄. 그래서 예수님이 속죄양인데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을 시키셨도다. 이 한마디가 마귀가 꼼짝 못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자꾸 죄짓게 만들잖아요.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가 그쪽으로 가서 유월절이 돼서 속죄가 됐어요. 그렇게 마귀는 허수고한 것이에요. 허수고. 밤낮 참수하고 아담을 끌고 가 죽였지만은 예수님이 한 번에 정월 14일 유월절 양으로 세상 죄를 걸머진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마귀는 박살이 난 거예요. 그래서 54장에서 하신 말씀이 잉태치 못하며, 그 잉태는 아이 놓는 역사거든요. 부정보혈로 이 땅에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자식 놓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자식이 아니에요. 홀로 된 이 자식이요. 처녀 몸에 태어났단 말이죠. 그 잉태치 못했어요. 생사지 못했어요. 그런데 노래하래요. 그 세상 자식의 노래가 아니고 예수님께 접붙은 영적 자녀가 하나님께 찬송 부르고 또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노래를 해야 됩니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이 마리아입니다. 홀로 된 여인이. 그 구약에는 아브라함의 집에 살았는데 늙은 할머니가 90살에 아들 낳았어요. 이삭을. 그 예수님 모델입니다. 저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 자식. 그렇게 이 세상 아담의 후손들, 타락한 후손들이 인구가 번창하잖아요. 그 남편 있는 자식들. 그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 포도나무 가지로서 홀로 된 여인 자식이 되고
예수 밖에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부정부패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와 원수가 되지요. 복이 없고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안식을 네 개를 주는데 유월절로 두 개 주고 초막절로 두 개 주고 예수 피를 믿는 사람은 마음에 천국이 왔어요. 그런데 재림 때에 초막절에 또 몸에 안식 줘서 이 땅에 천년을 살아요. 그 보석집을 짓고 사는데 그 예언을 합니다. 2절에 네 장막터를 넓히며 이 장막이 하늘나라가 아니고 이 땅에 죽음 없는 땅 천년시대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소를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그렇게 마음대로 집을 짓고 자녀를 생산하고 천년을 살아라 죽지 않고 세상 사람도 들으면 웃기는 거 아닙니까? 응? 오늘날까지 다 사람이 죽었는데 안 죽는다 하니까 누가 믿겠어요? 그 예언을 들고 다녀도 모르고 들고 다니고 알려줘도 믿지 않아요. 네 장막들을 넓히라. 지금 장막은 사망의 장막이요. 우리가 짓는 장막은 아담의 선악과의 사망이 덮인 땅에 집을 짓고 산다 그 말이요. 그건 다른 세상에 가서 산다 이게요. 새하늘 새 땅에서 예수님이 통치는. 그래서 장막을 넓혀라.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게 천막 칠 때 말뚝 받고 천막 줄 매잖아요. 그 이 땅 육체가 사는 것은 눈에 보이는 집입니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럼 53장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하고 왜 오시느냐, 왜 십자가에 돌아가시느냐 그것을 예언했는데 그 53장 예언대로 됐다면은 그 다음은 54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바로 성경이 나 자신이다. 그 성경 읽으면은 목적은 예수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성경을 외우면서도 예수를 못 만났어요. 왜 그러냐? 성경을 읽을 때에 양심으로 읽지 않고 의식적으로, 법적으로 읽었어요. 유대인들은, 유대교회는. 그렇게 마귀가 나가질 않는 거예요. 선악과의 질이 몸에 퍼졌는데 죄가 없다 갑니다. 죄통에 빠져 살면서도요. 우리도 과거에는 죄 없는 줄 알았어요. 내 잘났다. 예수 믿으면서도 다 된 줄 알아요. 좀 자라나니까 철이 들어가지고 아이고 죄가 몸에 꽉 찼구나. 예? 느껴집니까? 그래서 아침에 자고 나서 뭘 켜죠? 하루다 복대도 됐어요. 하루다. 그 이제 자라난 인격이요. 하루다. 그럼 이사야가 하나님 보좌를 보고 화가 온다 했는데 보좌 안 볼 때는 복인 줄 알았어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와 연결되면 우리 입에서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됐다. 한 번 났다 죽는 걸 정했다. 우리 몸은 죗덩어리다. 죄가 꽉 찼다. 그걸 아는 것이 이 새 시대, 새 땅에 가는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그 영혼이 아닙니다. 육체입니다. 땅에서 왼쪽 오른쪽으로 퍼져 확장이 돼.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열방은 넓은 땅 바벨론 이 지구를 얻어 그 야곱의 열두 지파가 이 땅을 다 차지해요. 그 아브라함의 지상 축복의 언약입니다. 황폐한 성읍들로 왜 황폐요? 죄값으로 이 땅이 저주받았어요. 그래서 바벨 사상은 불탈 사상, 큰 멸망의 성.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지금 이 땅은 사람 모사합니다. 다 아우성을 치고 모사하겠다고 자살하고 싸우고 원망 불평하고
울고 살고 있어요. 울면서 살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마음의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악을 싹 지하고 영혼의 죄는 십자가로, 몸의 죄는 세일교훈으로 고쳐서 같이 삽니다. 그곳이에요. 그래서 황폐한 성업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이게 천년시대입니다. 사람이 살 곳은 천년시대. 그럼 아담부터 6천년 이 땅은 저주의 땅에 사람 모사합니다. 그 모사하게 되면 죽어갔지 않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현재 이 육체가, 죽은 육체가 살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갑니다. 계속 갑니다. 어디로? 공동묘지로. 근데 공동묘지가 없습니다. 앞으로는요. 죽지 않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마귀가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 나라입니다. 두루 말라. 네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청년 때에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에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우리는 땅에 살면서 너무 잘못을 저질기 때문에 부끄러워, 자신이 부끄러워. 그게 바울 사도는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문제는 내가 문제다, 이게. 예수를 영접하니 내 속에 죄가 다 드러난다. 난 죄인 중에 괴수다. 그게 기독교 본질 신앙입니다. 그러면 53장에서 예수를 만나 죄를 사했다면은 54장에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되잖아, 순서를 따라서. 그럼 땅에 천년 살고 또 가야 되지요? 어디로? 무궁세계로. 예? 무궁세계로.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그 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부부 관계다. 그 예수님과 우리는 부부입니다. 하나님이 남편이다. 그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자가 예수 만났죠? 남편 만난 겁니다. 그 전에 남편들은 다섯이셨는데 아닙니다. 그게 선악과법부터 율법까지 다섯 개 법이 우리를 구원 못합니다. 예수 만나러 가는 길을 알려준 것이지. 예? 너희들 이렇게 죄를 짓지? 너 신랑 예수가 네 죄짐을 맡으러 온다. 그래서 예수가 와서 율법을 걸머쥐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해서 영적 남편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찬송가에 신랑 대신 예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등불 들고 주마절 준비됐느뇨. 찬송가 있잖아요. 예수님과 우리는 부부 관계요. 그럼 남편 말 잘 들어야 되지요. 예? 근데 안 들어. 아담이 하나님이 남편인데 안 들어. 뱀의 말 들었어요. 그래서 다니엘 9장 26절 7절에 예수가 기름부음 받고 그리스도 오시면은 십자가에 끊어지고 그 다음에 장차 하나님이 오는데, 일곱째 머리가 오는데, 거룩한 강당에 미운 무근이 선다. 그게 계시록 17장의 음녀들, 바벨론, 손에 금장 들고 짐승 타고. 그래서 마태 24장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끝날이라. 다니엘서를 봐라. 거룩한 곳에 미운 무근이 선다. 창세했던 할례 온다. 내가 환란을 막아주지, 감해주지. 왜? 육체의 구원을 위해서. 그것이 오늘 천년시대 갈 사람은 뮬무건을 때려부셔야 돼요. 뮬무건이 종교협상, 정치협상, WCC, 오늘 이 시대에 한국 KNCC가 뮬무건을 좀 타고 가는 거예요. 가정한 뮬무건, 예수를 대적하는 적기도. 이게 오늘 솔로몬 성전같이 교회가 극도로 부패 타락이 돼서 금송아지 앞에처럼 합니다. 지금 교회가 돈을 목적 두고 목회합니다. 재림 예수가 아니고. 그래서 바벨 교회라, 큰 바벨론이라.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관계가 부부 관계인데 남편 사랑하면은 남편이 주신 이 예언서가 꿀맛이 나요. 예? 곧 이 말씀이 우리 남편이요. 순종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선악과가 뿌리 박혀 있으니 순종 안 되니 수술 받자. 새일 창조하자. 그래서 42장 9절에 새일을 구하는 사람은 43장에 창조해서 물불이 못당하는 변화체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새하늘 새 땅에 가서 천년을 삽니다.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여호와가 우리 남편이요,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잠시 버렸어요.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여자는 남편한테 버림받으면 큰일 되잖아. 응? 소박당하면은. 그런데 그 소시에, 어릴 때에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당시에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아내인데 바벨론에 70년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수도바벨 돌아왔어요. 그 사건인데. 그래서 네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아내를 왜 버리겠어요? 죄를 짓기 때문에. 잠깐 버려. 영원히 버리지 않아요. 잠깐 잠시 버렸다가 찾아와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이게 다섯이나 7년 기간에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피로산 교회가 협상했잖아요. 이거 공의의 법으로 찾아와야 되는데 말 안 들으니까 소련을 들어서 때려. 잠시 버렸다가 다시 찾아와요. 그 무궁색인 다 같이 갑니다. 천년시대 갈 사람은 숫자가 적고, 영혼 구원 받으면요, 넷째 천국, 하늘나라, 낙원에 갑니다. 그것도 긍휼입니다. 우리가 예언을 지켜서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다 맡아서 지켜주십니다. 그 예수님 지금 대언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 부족을 위해서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진노의 날,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 이사 1장 보니까 너희들이 내 자식이냐? 짐승보다 못하다. 다 잡혀가고 포도원에 망대같이 겨우 남았구나. 그래도 나하고 변론해보자. 그래서 사랑의 변론.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하나님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흑암에 던졌어요. 그 성경을 봐도 은혜가 안 돼. 세상만 보여. 예? 짜증만 나. 기쁨과 감사가 없어. 눈물도 말랐어. 이게 싫은 시기요. 잠시 버렸어요. 근데 초막절 되면은 영원한 자비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예? 이 세상 인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요. 야곱을 택하면 꼭 보고 찾아줘야 돼요. 그 야곱의 도입니다. 근데 험악한 세월이죠.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긍휼은 불쌍해. 왜? 내가 택한 것이 약해서 마귀를 못 이기니 죄를 지었다. 그래서 죄짐도 맡아주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또 성령도 보내주시고, 또 말씀 이루는까지 기다리고 참으시고, 이 하나님의 독생자 사랑은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에베소서에. 우리가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 넓이와 길이를 알 수가 없다. 너무 컸어. 네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인간이 잘해서 구원을 주는 게 아니고 인간은 잘할 수가 없어요. 아담의 선악과로 다 망가졌어요. 이미 심판받았어요. 율법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십자가 져주신 거예요. 그게 53장이거든요. 그럼 53장에 예수 씨를 심어서 54장에 길러서 왕권을 주고 인을 쳐서 14만 4천과 가족들, 또 1차 부활 순교자들, 그래서 예수님과
천연왕국 이런 것이 54장의 내용입니다. 9절, 이는 자 예수의 심판, 예수의 재림에 되는 일은 저 구약 창세기 6장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비슷하다. 노아 때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먹고 마시고 집 짓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디로 시집갔느냐, 어디로 장가갔느냐, 가인의 딸들한테 갔어요. 셋의 아들들이 장가를 잘못 갔어요. 솔로몬이 장가 잘못 갔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그렇죠? 오늘도 교인들이 불신자와 결혼하면 장가 잘못 가는 거예요. 보람이 없어요. 그 결혼이 아니에요. 죽음이요. 자, 노아 때 분명히 셋의 아들들이 가인의 딸을 사랑했다 했지요. 그 죽음이요. 그래서 홍수에 죽은 거예요. 그 구약은 우리 거울인데, 사람들은 누구나 육신의 눈에 아름다운 걸 찾아내요. 육신의 눈에 예쁜 걸 찾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들이 하나님과 관계는 끊어지고 마귀한테 넘어가서 마귀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야, 내가 사람을 영광을 받으려고 지었는데 이것들이 영광을 내게 안 돌리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사람 지금 후회하노라. 한탄하노라. 그래서 내가 결정했다. 앞으로 120년 있으면은 이 지구는 물바다가 된다. 내가 물로 쓸어버리려고. 그러니까 너는 산에 가서 잣나무로 배를 만들어. 길이가 150m야. 응? 넓이가 30m야. 높이가 25m야. 3층으로 만들어. 그래서 노아는 내가 언제 어떻게 혼자 이 큰 배를 만듭니까? 사람 붙여주세요. 아니, 니 혼자 해, 니 혼자. 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럼 우리 보고도, 야, 애굽 땅 중앙지대 항구 혼자, 니 혼자 해, 니 혼자. 그래서 내가 그 말씀 의지하고 여섰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야, 내 집은 내가 짓지. 심부름하니, 심부름. 그 이내자 목사님도, 야, 기도하러 계룡산 내가 딱 잡혀가지고, 오늘부터 교회 사포 쓰고, 나하고 집 짓자. 나 돈 없어요. 2천원 뿐이에요. 야, 내 집은 내가 짓지. 뭐, 니가 돈 있겠냐? 그래서 대우 가서 돈 갖다 집 짓다고요. 내가 그 집에 가서 7년을 배웠어요. 계룡산 세율수도원. 예? 그걸 누가 믿어요? 누가 믿겠습니까? 세율수도원 하면요. 이단인데 벌써. 장로교에서 찍었는데. 세율교는 이단으로 찍어놨는데. 누가 믿겠어요? 택자가 아니면 못 믿어요. 예수는 나사렛 이단이에요. 사도행전 보세요. 그랬죠? 응? 유대인들이 나사렛 예수 이단이야, 개수야. 그래서 바울이 예수 전하니까 이놈의 자식이 나사렛 이단 개수다. 찍혔어요. 그래서 맞아주고 왕권 받았어요. 하나님이 마귀 만든 목적은 야곱의 집을 왕권 주려고 만든 거예요. 그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피파기 복이요. 팔복 중 여덟 번째 복이 피파기요. 예수를 잘 안 믿으면 피파 가네요. 예? 그 어떤 사람 그럽다. 내 친구가 교회에 다니는데, 나하고 똑같이 노름다고 술도 먹고 뭐, 다 하는데, 한 가지 조금 다른 게 있어. 주일날 교회는 가다란 거야. 그게 다르대. 다른 게 똑같대. 그럼 그 사람 교회 갔다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엉터리야. 웃기는 말이죠. 그 성령이 우리를 지배해야, 사상전쟁에서, 생활전쟁에서 괴로움을 당해도 이 길을 갑니다. 응? 그래서 성경의 길이야요.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생각을 세우면 못 따라가요. 성경은 예수고 나는 죄인이요. 그렇게 자기를 부인해야 성경 따라가지. 그래서 이 목사님도 서그라삽니까? 성경 따라갔어요. 처음에 몰랐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순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전라도 목사님 하는데 우리 자료를 주고 세일수도원 이내자 목사님 말하니까요. 아, 저 사람 이단 아니요. 자기 이단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미국 목사님이 이단 아니다. 내가
한 3, 4개를 배웠는데 너무 종말론이 정통이다. 응? 그래 같이 내려가는데 구의사 오신대. 응? 구의사 집회 온다고. 자, 노와 홍수가 우리 무슨 관계냐 이 말이요. 응? 그 마태복음 24장 봅시다. 예수님이 직접 증거했어요. 노아 때 증거를요. 응? 37절에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누구요? 예수님. 똑같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7장의 사건이 바로 계시록 시대다 그 말이죠.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것입니다. 못 깨달았다. 지금도 교회는 못 깨달아요. 왜 공산당이 평화공존하는지 처음에는 낙하망치로 죽이더니 후처포는 스탈린을 숙청하고 낙하망치를 감추고 평화공존한 것이 100% 거짓말이요. 여러분, 무신론이 막인데 평화를 할수 있어요? 뱀이 평화겠어요? 뱀은 대가리 독밖에 없어요. 그 독뱀이요, 독뱀. 뱀한테 물리면 죽어요. 그렇게 오늘 영적으로 붉은 용, 붉은 짐승, 그리스인지 쑥물 먹으면 죽어요. 인자 임함도 그러하니라.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노아 때를. 그 이사야도 예언했어요. 노아 때 같이 된다. 그래, 본문 9절에.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그 홍수심 한 번밖에 없어요. 두번 없어요. 그한번 했기 때문에 다시는 안 한다. 그래서 창세기 9장에 공중에 무지개를 뒀지요. 비 오다가 무지개가 서면은 스톱, 비가 멈춘다. 그 언약인데 노아 후손들이 언약을 안 믿어. 무지개 언약을 안 믿고 탑을 쌓았어요. 어디까지? 아이고, 하늘 꼭대기 쌓아? 너희들이 무슨 재주로 하늘 꼭대기 담을 쌓아? 담이 안 무너지겠냐? 요즘은 빌딩 짓는 시합을 하는데, 우리나라 기술자가 외국 가서 100층, 뭐, 150층 집을 지어서 인기가 대단해요. 여의도 63층이요. 대단한 높은 집이죠? 저 롯데 회사 저쪽이 잠실에 105층인가 뭐 102층인가 지어놨어요. 그 올라가면요. 정말 밑이 잘안 보일 것 같아. 근데 노아 때 사람들이 홍수 피하려고 벽돌로 담을 쌓았다고, 벽돌로 성을 쌓았다고요. 그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시켜서 말이 안 통해. 그래서 집을 못 짓고 탑을 못 쌓고 무너졌는데 그게 바벨탑이에요. 인간들이 타락한 지식으로 모여서 우리 세계 평화를 위해서 협상하자, 정치 협상, 종교 협상 하나가 되자 하거든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큰 바벨론, 계시록 17장 4절 5절에 음녀가 이마에 이름을 붙였는데 큰 바벨론, 땅에 가증한 것들 어미, 어머니, 거기 다니엘 7장, 다니엘 9장 27절에 장차 하나님이 나온다. 그런데 그왕 정치에서 가증한 미울무군이 나올 것이다. 날개 의자가 강당까지 올라온다, 강당까지. 이게 종교 협상이에요. 자,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자, 노아 때 홍수로 썰어버리고 다시는 홍수 심판 안 하고 앞으로는 불심판. 이사야 33장 11절 공기 불대면은 사람들이 불이 꼽혀 죽는다. 메뚜기 같이, 햇돌 같이. 그래서 오늘 행복이 남았잖아요. 우리 대통령 중국 가서 시진핑 만났어요. 북한의 핵이 없어지면 우리는 사드 필요 없이 생각해요. 그래도 사드를 갖다 놓으면 우리가 겁이 나니까 하지 마. 그 북한 핵은 문제 안 하고 한국에 사드만 갖춰주지 말래. 그게 오바마가 아니야. 대한민국 지켜야 돼. 공산권에서. 그래서 싸움이 생긴 거예요. 그 결국 남방이 찌르면 북방이 노르잖아요. 그럼 동북 소문 나면은 주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 준비된 전쟁입니다. 성경은 전쟁을 이기는 책이에요. 뱀과 싸우는 전쟁. 기록되어 있도록
가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당신의 갈 길이 53장에 죽으러 가는 거요. 그런데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 로마 병정들이 잡으러 오니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안 간 사람 하나 있어. 누구요? 사도 요한은 예수를 너무 사랑해서 버릴 수가 없어. 그 십자가 밑에 따라가서 죽음을 쳐다보고 우는 거예요. 피를 몸에 받으면서. 그래서 계시록 1장 8절에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제자가 요한이 너 맞지? 이리와. 내가 이후에 마땅히 될 것을 아버지가 받았는데 보여줄게. 그게 계시록 4장 이하요. 알았어요? 그 시대마다 쓰는 종이 여러 명 아니 한 사람. 율법은 모세 한 사람. 은혜는 예수 한 사람. 환난은 사도 요한이 한 사람. 또 인애자 한 사람. 수료법 한 사람.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족보가. 응? 10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예수님이 마태 5장 17절에 이런 말씀했죠. 내가 온 것은 남는 복의 근원인데 팔복을 주러 왔는데 율법이나 선지자의 말을 폐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하려 왔다. 내가 전하는 이 아버지의 말씀은 천지는 변하여도 1.1억도 변창 이런 했죠. 천지. 여기 산이 옮겨지고, 응? 산이 옮겨지나도 나의 인자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 세상이 변화가 된다 할지라도 막 산이 무너지고 지진이 나도 이 말씀은 정확하게 된다. 하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응? 그래서 예수님이 하평의 왕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6절에 하평의 복음을 전해서 관리로 집에 가서 예수님이요. 하평의 복음. 하평, 평화. 평화왕, 당나귀 타고 갔어요. 응? 스가랴 9장 9절에 어린 나귀를 탔어요. 겸손해서.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럼 53장 믿는 사람은 분명히 54장 넘어와서 홀로된 연의 자식의 복을 받아야 돼. 그 이 땅에 부귀양아 뭐 장가 잘 가고 아들 잘 놓고 뭐 복 바라만 그 복이 아니에요. 세상에 장가 갔더라도 예수님께 다시 와서 장가를 가야 돼. 시집을 가야 돼. 예수께 붙어야 돼. 세상은 쳐다담에 선악가에 사망 골짜기니 거기 사망 배고 예수는 생명체니 생명의 떡이니 예수께 와서 포도나무 가지에 접붙고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11절에 이게 땅의 천국입니다. 땅의 천국. 응? 천년 안식이 보석 집에 천년을 살아. 그러면 거기 아무나 못 가고 몸의 천국 받은 사람만 가는 거예요. 몸의 천국. 영원 천국 밖은 못 가요. 몸의 천국 받아야 땅에 가지. 그래서 2000년 동안 기독교는 육체가 다 죽었어요. 왜 육체가 안식을 못 받았어요? 계시록 몰랐지, 예언서 몰랐지, 안다는 것은 53년 십자가 도밖에 몰랐어요. 그 사도들도 육이 다 죽었다고요. 근데 순교로 죽으면은 1차 바알로 같이 갑니다. 평신도는 못 갑니다. 자, 우리가 천년 동안 살 집을 잠깐 보여줬어요. 그 65장 17절 이하에도 새하늘 새 땅을 말씀했어요. 너 공고하며, 지금은 공고해요. 이 땅에 사탄 용들이 우리를 막 공격해요. 욕을 해요. 핍박해요. 공고하며, 강풍에 요동하여, 마귀 바람이 세요. 예? 미혹의 바람이. 안위를 받지 못한 자요. 우리는 이 땅에 우리를 안위할 사람이 없어요. 다 우리 원수 대적들이요. 그 사람에게 위로받도록 애쓰지 마세요. 위로가 안 됩니다. 우리의 위로는 예수님밖에, 이 성경밖에 없어요. 응? 성경 보고 위로받고 가야 되죠.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채색, 여러 가지 색깔로 화려한 채색, 빛나는 보석집, 네 돌 사이에 더하며, 돌. 집 짓 때 육신의 집은 돌로 짓잖아요. 청옥으로, 새파란 옥으로. 이 보석이 귀한 거예요. 근데 천년시대 가면 하나님 보석을 다 찾아줘가지고 왕들의 집을 보석집을 지어요. 네 기초를 쌓으며. 요즘 이 집은 콘크리트 세멘트 기초잖아요. 근데 천년시대 집은 천년 동안 살 집이니까 아주 땅을 파고 보석으로 기초를 놔. 홍보석으로 네 성첩을 지으며 성첩, 성각, 테두리 보석으로 석,
자, 석류석으로. 이런 보석은 우리 보지도 못했어요. 네 성문을 만들고 네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네 지경을, 우리가 살 집을 천년 동안 첫대 가정, 첫대 교회, 선지 국가, 예수가 신랑인데 신부의 집을 보석으로 지어. 네 모든 자녀는 그 임받은 자의 가족, 왕권 자녀들이요. 또 영적으로 종족들도 관계는 자녀 관계입니다. 영적 자녀, 육적 자녀,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그게 새 시대 가면 왕권의 집에서 그 도와주는 역할하는 노비들, 왕을 섬기는 노비들, 응? 주로 이방인들이 와서 섬기고, 왕족들은 대접받고 왕 때문에, 응? 그 계급이 상당히 크고 작고 다릅니다. 응? 그러면 세상이 새롭게 바꿔질 때 왕권을 받아야 돼요, 노비가 돼야 돼요? 생각은 그렇지. 꼭 받아야 되죠. 그런데 성령이 도와줘야 돼. 내 혼자 애써도 안 돼. 왜? 힘이 없어 안 돼. 그래서 나는 할수 없어요. 능력이 없어서. 나는 지혜도 없어요. 나는 가난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켰어요. 그럼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기도도 못하는 것들 다 데려다 놓고 기도까지 시킵니다. 사랑이지요. 그 예수님이 땅에 와서 제자들 보고 기도 가르쳤지요. 마태 6장 몇 절이요? 의전이 몰라? 9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불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이요. 그 주기도문 안 하면 마귀지요. 그 구원받고 곡선 안 해. 왜? 너 왜 주기도 안 하는 거냐? 우린 죄가 없으니까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게 걸려서 못한데, 이 병신 같은 게. 이는 병신 어디 있노, 이거?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지, 의인을 구원하냐? 그 주기도문 어제 피했어요? 아직 안 피했어요? 세상 끝날까 잘하는 거예요. 예? 주기도문이 하나님 복받는 그 기도가 주기도문이요. 주님이 가르쳤으니까 주기도지? 내가 하면 내 기도지? 그 주님이 생명도 주시고 공짜로 피를, 예? 유월절 피를, 또 뼈다귀도 주시고, 또 무너진 에덴 동산 하나님이 6일 동안 잘 지었는데 무너졌어. 그거 다시 짓고, 그거 당신이 왕이 되신대. 그거 누가 막을 수 있어요? 그 41장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했느냐? 나 여호와지. 내가 명한 걸 내가 행한다. 누가 막으리요? 못 막아요. 막는다는 것은 사탄 세력인데, 모르죠, 처음에는. 대적하다가. 주님 오시는 날 박살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갈 길이 나타나서요. 세일을 구하라. 세일을 구하면은 고쳐서 이게 보석집에 천년 같이 살자. 응? 근데 그게 이단이요? 이단이냐고. 뭐 종말론 하는 사람 많지만요. 길도 모르고 종말론 하는 거예요. 시작도 끝도 없고. 괜히 어깨너머로 남의 거 배워가지고는 말씀 도둑질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살아요. 그러면 진짜 사명자를 만나면요, 알게 돼요. 들으면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설교는 우리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언제 시작했느냐? 어제 전라도 정 목사님 왔는데, 우리 이 목사님 밑에 같이 일하는 사람인데, 나보고 그래. 목사님, 구의사가 뭐요? 구의사가 뭔가 물어봐. 구의사. 여러분, 구의사가 뭐요? 답하기, 답을 하라고. 아, 구의사가 뭐냐고 묻잖아요. 지금 답을 해요. 금방 말 못하겠어? 그 무장하셔, 무장하셔. 구의사가 초대교회 출발점이에요. 지대나 지대. 그 언젠데? 다려왕 2년이지? 그 유신 2년이지? 그 74년도야. 그걸 알면 무슨 복 받은 거지. 알려줘도, 글쎄, 글쎄,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놨는데 무슨 또 구원이 있어? 근데, 자, 율법 끝났지요? 하는 게. 끝났죠? 그럼 천국 복음은? 그것도 안 나서요? 안 났지요? 이 사람 보래. 130년 돼서 끝난 지가. 그러니까, 그러면 믿으면 안 되는 거요?
왜안 돼? 믿음의 억벌에도 또 예언을 붙이면 딱 맞는 거지. 믿고 예언하면 영육이 구원받지. 그러면 율법 끝났다고 율법 버린 거 아니에요? 율법은 살아있어요. 그런데 업그레이드. 더 좋은 율법이 자유율법이요. 자, 저, 복음서에, 편지서에 자유로운 율법이 몇 장 몇 절이요? 아는 사람? 기억 안 나요? 바울이 말해서 자유율법, 모르겠어요? 허허, 찾아요. 갈라디아 5장. 율법은 율법인데 자유로운 율법이야. 응? 자유가 뭔데? 성령의 법이란 말이야, 성령의 법. 갈라디아서 5장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죠? 기름 붓죠?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뭐? 자유. 율법은 자유가 아니요. 억압이요. 근데 자유는 성령의 법으로 나를 끌고 가. 부들부들하게.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이 종은 율법이요. 율법의 멍에를. 율법의 멍에를 메지 말고 예수 멍에를 메라. 보라 바울은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할례. 아브라함 할례는 끝났다. 이제 예수 할례. 예수 세례 받아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자체를 율법 전체를 향할 의무를 가진 자라. 너 할례 받았지? 너 율법 시키면 지킬 수 있어? 뭐 지키지?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게 율법과 그리스도는 달라요. 율법을 더 완전하게 올려놨어, 업그레이드. 응? 율법을 구원 못하니 성령을 부어가지고 율법을 지키도록 만들어놨단 말이요. 율법을 끝났다 하니까 율법 불평이 아니고 율법이 예수가 준 건데 예수가 십자가로 완성한 거 아니요. 그 로마서 10장 4절의 율법은 뭐요? 누구까지 끝났어? 근데 예수님이 율법에 완성하러 왔다고요? 율법이 뭐요? 그리스도에게 나온 사람의 그 의롭게 예수까지 만든 말이죠. 찾아봐요. 로마서 10장에 믿는 자의 의를 위해서 예수는 율법을 마쳤다. 율법 마쳤다는 것은 율법을 완성했다. 그럼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고 율법이 우리를 구원 못했지만은 성령의 법으로 옮겼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오라나 하는 공고한 사람, 그 사람만 성신 오지. 율법도 못 지키면서도 탄식도 안 해. 난 율법 지킨다니까. 나 죄 없다니까. 그게 성신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오늘 믿음의 법에서 끝났는데 예언의 법이 뭐냐? 육체 구원이요. 믿음의 법은 영혼의 구원의 한계점이고 예언의 법은 육체까지, 가족까지 구원한 것이 오늘 이사야 54장에 보석집에 가서 살자는 거예요. 뭐, 그 기분 나빠? 기분 좋아요? 기분 좋지. 자, 태어나서 죄만 졌는데 예수님이 죄지은도 맡아주시고, 응? 오늘 아침 2시에, 2시 반에, 3시에 CBS 트니까요. 윤호근 목사가, 이렇게, 그 교회 크더라고요. 앞에,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글자가 떠요. 이렇게 찬송을 불러. 금요 철학이던데, 내 주의 보혈은 다 끝났는데, 뭐, 보혈 왔는데, 뭐, 또 다른 거 아니지. 거기에 머물면 안 되지. 믿음의 법은 끝났는데, 이제 예언의 법인데, 예? 그게 그 사람 사명의 사도이기 때문에, 거기 와서 멈춰있지. 앞으로는 못 나가요. 그 모세도 율법만 받았지, 못 나가요. 그게 세례안이 와서, 야! 율법 안 된다. 내 뒤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가 왔었는데, 내가 엘리야인데 그리스도를 소개한다. 예수 믿어라. 막 때리는 거요. 그 죽었어. 그 예수님이 율법은 세례요한까지다. 그 증거를 했어. 누가복음 16장이죠. 16절에. 이제는 내가 천국인데 내가 오너라. 내가 오너라. 영생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 주신 분이 율법을 없애려고 대신 죽어주러 왔다. 그 말아요. 그것이 기독교 핵심이 십자가 도입니다. 율법의 도도 하나님 도요. 그런데 이루는 방법이
인간이 못하니 네 대신 죽어. 양을 가져와서 하나님 내가 죄 지었는데요. 내 목숨이 하나라서 아까워서 우리 집에 양을 대신 가져와서 양을 목을 따고 나를 살려주세요. 그게 1500년 짐승의 피로 예배했다고요. 그래서 짐승이 대속자야 대속자. 죄는 인간이 짓는데 죄를 모르는 짐승이 대신 죽었다. 그게 율법 제사. 그 그림자요. 그 진짜 제사는 예수가 죽어야 돼. 예수가 죽어야 우리 죄가 걸로 넘어가고 우리는 자유인이 된 자유인. 그 율법이 자유율법이에요. 딱딱한 율법이 아니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성령의 법이 내게 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죄를 짓고 싶은데 죽을까봐 손발을 묶어놓고 속에는 죄가 꽉 찼는데 손발 묶고도 죄는 안 졌거든. 똑같아. 손발 묶고도 죄 진 건 아니고 똑같아. 그 마음에 죄 질 생각이 없어져야 돼. 네? 죄 질 생각이 없어져야 그 사람이 자유율법을 받은 거예요. 자유율법. 응? 그 힘들지요. 그 성령이 자라나게. 중생 성결 장 중생 받고 장성하고 성결 그다음 역사가 나가는데 이 신앙 단계가 그 마음의 죄가 막 일어납니다. 막 탐심도 막 욕심도 일어나요. 성령이 역사하면요 그게 소멸돼요. 가만히 있어. 그래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 예? 성령이 우리를 두드려 패. 죄인 주제에 왜 떠들어? 그래서 편지서 읽으면요. 눈물이 저절 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삶이다 이렇게 나와. 응? 그 성령이 와서 기도해 주고 만져 주고 응?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영혼권 받았어요. 그 육체는 반드시 죽어야 돼 또. 안 죽을 수가 없어. 한 번 나도 죽은 청해서 히브리 9장 27절에 바울이 증거했다니까요. 근데 계시록에는 증거 마치면은 주님 공중에 만나러 간다는 거예요. 계시록 11장에. 예?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먹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잘 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주님 구름 타고 올 때에 증거를 마쳐야 되니까 빨리 무장해서 증거를 마치고 주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은 올라가야 되는데 기가 막히면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지금 다 시원하는데 사람들이 다 시원을 안 듣잖아요. 안 오잖아요. 아무리 계시록 강의책을 전해도 모르잖아요. 몰라. 그렇게 예수님은 에스겔 3장 같이 에스겔아 네가 열방의 파수꾼인데 듣든지 안 듣든지 파수하라. 이 책을 전하라. 이 두루마리 책을 전하라. 안을 밖으로 기록한 이 두루마리 책을 네가 먹고 전하라. 그래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본문 봅시다. 13절 네 모든 자녀는 그 부모를 잘 만나면 자자손손에 복받아요. 예?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너는 의로 설 것이며 예수 공로로 학대가 네게서 멀어질 것인지 지금 학대 받아요. 뭐 말로 할 수 없는 학대를 받아요. 미움을 받아요. 멸시를 받아요. 가는 데가 종이 됐어요. 이사 49랑 같이 네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라. 지금 공포의 세상이에요. 전쟁의 공포, 예? 사망의 공포, 뭐 공포가 밀려와요. 근데 전쟁시대는 공포가 없어요. 예? 마귀가 없으니까. 그들이 모일지라도 그 우리를 공포주는 과학자들, 예? 우리를 막 멸시하고 없인 여기는 이 마귀떼들이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하나님과 관계없어. 마귀야. 누구든지 모여 너를 치는 자는 너는 누구냐? 고레스 마엘스를 하소바스 너를 인하여 패망하리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기계를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고 오늘 과학자 뭐 행복이 맞는 사람들 하나님이 다 지혜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응? 파괴하며 진변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이 땅 우주를 하나님이 통치해요. 과학자도 신학자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통치한다고요. 그래 자기 사명하는 겁니다. 무릇 너를 치렸고 야곱을 치렸고
제조된 기계, 이게 핵무기요. 응?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효력이 없어. 왜? 세일 창조했더니 불 속에서 안 죽어. 응? 공기 불대는데도 안 죽어 춤을 추는 거죠. 다니엘 씨의 친구가. 예?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는 네가 정죄를 당하리니. 네게 정죄를 당한다. 그래서 아마겟돈에서 응? 이제 핵이 터지면은 예수님과 13, 14명은 불 속에서 악을 죽이는 거예요. 악인은. 응?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사 7장 15절에 악을 제하고 선을 택하러 썼었고요. 응?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은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내게서 얻은 의라 했죠. 하나님 의여 태양이요. 하늘의 복을 다 주려고. 그래서 율법 주시고 고통받았는데 예수 주셔서 율법의 고통을 자유율법 바꿔놓고 또 성령의 법으로 이끌어서 길러주시고 영혼구원 주시고 또 남은 자들에게 마지막 양식 예언서 세일을 줘서 이렇게 3시에까지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 치봅시다. 30자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형언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받아 길이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죄인들이 무엇으로 알겠나이까?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작정대로 여기까지 이루셨나이다. 이제 읽고 들어보니 너무 명확하고 확실합니다. 우리 재단에 나오는 속한 모든 종들 하나같이 믿음 주시고 세상을 잘라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도 버리고 기록한 말씀을 주하라 묵상하며 앞서간 선지자 같이 고난 가운데서 험악한 야곱의 돌을 걸어가서 증거 마칠 때까지 맞아 죽었다가 3일 반 후에 생기받고 공중에 주는 만나는 이 체제 부활에 복된 삶을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